为 toppings 我不需要 topping 的帮忙礼貌라고얘기하는거죠그러니까자이둘은약간차이가있어보입니다그래서이런걸보고는그냥뭐라그러고이런걸보고는동명사라고요그다음에얘는하나의덩어리를이루고있죠그렇죠덩그렇죠세치기하면되겠는거예요이런걸보고이건뭐라고한다동명사구라고합니다그러니까뭐참이건참고로그냥들어주세요잘봐자끊어의끊어의얘기를할때
그래서 어순이라 어순이 중요하다는 얘기 자꾸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누구야? 동사죠, 동사. 동사가 모든 걸 좌우하죠. 동사 앞에 있으면 주어가 되는 거고, 동사 뒤에 있으면 목적어이거나 뭐 아니면 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은 막 순서를 막 바꿔놔도 상관이 없어. 나는 오늘 아침에 뭐 생선 한 마리를 통째로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뭐가 안 된다는 얘기가 thank you for to 해서는 그때는 안 된단 말이야. 여기서 달라진 거야. 됐습니까? 투 부정사라는 얘기 들어봤지? 거기에 대한 설명의 비교였어. 됐습니까? 접사 뒤에는 투두의 형태가 올 수가 없다. 그래서 9시에 우리 제안함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why don't you go there? 왜 거기 안 가는지 궁금해서 묻는 거 아니라 그랬고 상대방 거기 가라고 얘기하는 거라 했죠. 네. 그렇죠? 그럼 why don't you go there?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중에 뭐가 있었어요? How about going there? 가 있었죠. 그렇죠? 그때 왜 갑자기 how about go there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왜 그랬다? 이것 때문에. How about의 뜻이 어떤 것은 어떻겠니? 라고 상대방한테 되물을 때 쓰는 거죠. 네. 근데 어떤 것은 어떻겠니? 라고 묻는데 거기에 가다 어때?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죠. How about go there? 하면 거기에 가다 어때?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가다라는 말을 거기에 가는 것 어때? 로 바꿔줘야 되니까 How about going there? about이 뭐기 때문에 전치사와 똑같은 전치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제안할 때 how about 뒤에 동명사를 써야 된다는 설명이 이제 아기가 맞아 들어가나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골치 아픈 얘기를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선생님이 아까 전에 다른 설명은 다 똑같다. 자, 여기에 제목이 투 부정사로 바꿔도 해놓고 얘는 얘기 안 했죠? 네. 얘는 얘기 안 하고 Dutch people love to eat bread with toppings 해도 된다 이 얘기했죠. 얘는 왜 얘기 안 했냐? 그 만약에 다 똑같다면 her father enjoys to cook 해도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이거 안 된다는 얘기 지금 다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2번 괄호 2번 설명하면 이제 뭐부터 얘기하냐? 김다솔 회먹으러 갈래? 아니요. 안 가야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미나, 회 먹는 거 좋아해? 네. 고기 먹는 거 좋아해? 네.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네. 이런 친구도 있죠. 그쵸? 근데 잘 없지만, 나는 고기는 안 먹어. 이런 애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죠.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 이런 애들. 그쵸? 있을 수 있죠. 회를 먹으면 채식주의 가야 돼. 지금 이제 목적어를 뭐에 비유한 거냐면, 목적어를 음식에 비유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와 같이 모든 상관없이 잘 골고루 먹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채식만 좋아해, 난 고기만 좋아해, 뭐 아니면 나는 회만, 생선만 좋아해 이런 사람들이 있듯이 이런 애들도 이번에 있는 이런 애들도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좀 짜증나요. 아이고,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짜증났었어요. 알겠습니까? 아, 이거 외우라고? 이 시험 문제 낸다고? 어쩌라고? 나 못 외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처럼 되지 마시고.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뜻은 대충은 다 알 텐데 일단 뜻부터 알려드릴게요. enjoy의 뜻은 즐기다. 즐기다. finish는 끝내다. 끝내다. 마무리하다. 끝마치다. 모르는 뜻이 있으면 써주세요. avoid는 몰라요. 피하다죠. 오. 피하다. avoid. 피하다. 아, 허리한다. 그 다음에 give up은 포기하다. 포기하다. mind는 생각하다. 저 마인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동사가 아니었을 텐데. 네. 그렇죠. 여러분들 아예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뭐예요? 마음. 마음 정신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겠죠. 동사라고 했으니까. 명사가 봐. 그렇죠. 마인드가 명사로서는 마음 정신이지만 동사로서는 싫어하다입니다. 싫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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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like it. 아. Mind. 꺼리다. 싫어하다. 꺼리다. 뭐 저하다. 옛날 말로 저하다. 처음 들어보시죠. 아빠한테도 안 먹었어요. 네,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그 다음에 스탑은 멈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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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은 여기 설명을 좀 드릴 때. 아, 여기다 스탑도 있다 치자. 그런가?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멈추면 몇 가지 외워야 되는지 몇 가지 더 얘기할게요. 아, 설명하면서 얘기하자. 네. 자. 자, 얘를 외우기가 되게 짜증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지어냈어요. 아, 자, 저거 외우기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뭐 그러시든지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지어냈냐면은 네. 여러분이 이제 시집 장가 갈 나이가 됐어.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그렇죠? 어떤 잘생긴 아니 연락에 못생긴 또는 연락에 못생긴 남자 또는 여자 사진을 들고 와서 됐습니까? 얘 한번 만나봐라. 어버이 얘 한번 만나봐라. 어버이 얘 진짜 돈이 그렇게 많다. 3만
practice meeting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practice meeting이 맞단 말이에요. practice. 아, 선생님 근데 그거 만나는데 발렌티가 거기까지 나요? practice도. 그냥 그렇다고 치고 practice practice도 doing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으로 doing만 가지는 뭐뭐 하는 것을 연습하다 할 때 practice는 to가 못하여 practice doing이야. practice meeting이 뭐예요? practice meeting이 그를 만나는 것을 뭐하다? 연습하다. 그런가?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인제 해도 뭐, 노력해. 여기 있는 것만 할게. 너무 많으면 일단 체하니까 여기 있는 것만 지어낼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갔어. 네. 그렇죠. 만나러 갔는데 이제 만나 보니까 막상 만나 보니까 막상 만나 보니까 좋아. 네? 그래서 아빠 양말을 코에 끼고 연습한 보람이 있어갖고 냄새도 막 향기롭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막 맛있는 거 막 사주고요. 그래서 차도 막 사주고요. 어, 잠만요. 집도 막 사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하게 되겠어? 인조이 미팅이 막겠죠. 네. 그래서 그를 만나는 것을 뭐하다? 즐기는 거예요. 인조이 미팅이. 그래서 인조이 미팅 마지막 희망으로. 그래서 근데 계속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고 막 아토피 같은 게 막 일어나고 막 머리가 막 빠지고 아니 잠만요. 할머니 머리가 빠져 생기는 게 아니라 머리가 안 나서 생기는 거예요. 시끄럽고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막 부작용이 막 생기기 시작해. 그렇죠. 근데 슬슬 뭐 하겠어? 피하고 싶어. 어보이드 미팅이 망했죠. 어보이드 미팅이 뭐하다 그를 만나는 것을 피하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은 어보이드 미팅 커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도저히 안 되겠어. 그렇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결국 뭐 하겠어? 기브업 미팅이 뭐겠죠? 기브업 미팅이 뭐 하나 그를 만나는 것을 포기하는 포기 죽을 것 같아. 그렇죠. 기브업 미팅이 뭐겠죠? 그래서 이제 뭐 한다? 우리 헤어져 하면서 뭐 한다? 스탑 미팅이 피니시 미팅이 하겠습니까?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살아남았고 좀 이따 뭐도 배워야 되냐 하면은 미리 자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됐습니까? 배워야 될 게 자 지금부터 시작해. 내가 미리 얘기하면 1학년 2학기부터 그렇죠?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문법의 양이 좀 많아요. 배워야 될 것들이. 됐습니까? 그리고 특히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되게 어려운 걸 많이 배우는 게 좀 어려워요. 관계사라든지 현재 시작 현재 와요. 도서한수 필수 필요 없고요. 우리 한번 졸업한 학생들은 다들 문법 자신 있다 하면서 졸업했으니까 여러분 똑같이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따로 문법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문법 꼭 끝내야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것들을 제가 똑같은 설명을 다섯 번씩 합니다. 여섯, 일곱 번씩도 하고요. 하지만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 여러분 처음 얘기했어요. 이건. 자 그리고 뭐도 하게 될 거냐라고 얘기했냐면 거꾸로 식성이 거꾸로인 애가 있어요. 투부정사만 좋아하는 그렇죠. 투두만 좋아하는 애. 대표적인 게 원트죠. 원트. 원트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수영하는 것을 원한다 할 때는 원트 투 스윙밖에 안 되는 말이야. 근데 수영하는 것을 즐긴다는 인조이 투 스윙이 아닌 뭐밖에 안 된다? 인조이 스윙. 그리고 둘 다 뭐든 상관없다 이런 애들 다베리 같은 애들 있어요. 대표적인 애가 라이크야. 얘는 아까 전에 내가 이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도 설명이 똑같다 그러면서 얘는 얘기 안 했지만 얘는 얘기했잖아. 네. 그래서 like라든지 love는 투두가 오든 doing이 오든 상관없어. 알겠습니까?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보면 우리 여러분들 방도 정리정돈 잘하는 친구들 뭐 책꽂이 마다 뭐 여기 있는 소설 여기 있는 만화 뭐 명도까지 스마트폰 봐도 스마트폰에 막 정리 잘 돼 있는 애들 있잖아. 폴더 별로 해갖고 여기는 내가 게임할 때 놀 때 쓰는 거 같은 거 여기는 내가 공부할 때 쓰는 거 이런 애들 있잖아. 그렇죠? 깔끔 떨는 애들 있잖아. 그렇죠? 깔끔까지는 안 떨더라도 머릿속에 이제 통이 몇 개 있어야 돼. 그러니까 like 그 끝에 보면 이렇게 뭐야 네임펜으로 써놓을 거 아니야. like 딱 열어봤더니 안에 love랑 hate랑 뭐 이런 것들 같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위에 want라고 써있는데 열어봤더니 hope랑 뭐 이런 것까지 들어있고 디사이드나 플랜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 enjoy라고 써있어서 열어봤더니 안 해봤더니 누가 practice랑 consider랑 그렇죠 finish랑 give up이랑 같이 있어. 있어요?
try 뒤에 to do가 오면 try가 따돌린다 했죠. try 뒤에 doing이 오면 try 했듯이 시험 삼아 해보더라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배울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처음 배운 거고요. 첫 번째 통이 생긴 거야. 위에다가 네임, 머릿속 상상하세요. 위에다가 네임패드로 enjoy라고 쓰고 열어봤더니 안에 뭐가 들어있다, finish, avoid, give up, mind, stop, concentrate, practice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고 keep도 있고 사실은. 하여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start to
이렇게 하는 것도 스탑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동을 멈추다라는 단어도 스탑이고요. 몇 군데 다른 뜻이잖아. 그래서 어디 가다가 딱 이동을 멈추다도 스탑이라, 스탑이 그 뜻을 갖고 있는 거고, 어떤 행동을 하다가 그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이게 퀴즈 그 뜻이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빠한테 부르잖아. 니네 아빠한테 Please quit smoking 이렇게 얘기하잖아. 실패합니다. 그래서 늘 실패하죠. 그렇습니까? Quit smoking, 뭐하다 담배 끊다 이 뜻이죠. 그래서 스모커가 담배 피우자한테 스모킹 하면 담배 피우는 것이고, 빨리 손짝 만나줘.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을 그만하다라는 뜻도 있고, 이동을 멈추다라는 뜻도 있단 말이야. 스타리 둘 다 갖고 있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 문장의 차이, I stopped to see her, but she was ugly, so I stopped.
그쵸? 그쵸? 머리 긴 아저씨였다. 그렇습니까? 하! She was he! 그렇습니까? 오케이, 나는 그녀를 보기 위해서 가득 길을 멈췄는데 그쵸? 앞질러 가갖고 이렇게 본본으로 그쵸? 규현이 머릿속 길을 머릿속에 모아갖고 그랬더니 규현이 어! 그렇습니까? 그랬어. 그랬더니 여자가 아니고 뭐였다? 남자였다. 그래서 I stop 이번에 가던 길을 멈췄다가 아닌 거죠. 그녀 쳐다보 이거 힘으로 바꿀게요. 그놈 쳐다보 그것을 뭐했다? 멈췄다.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고 이번에는 Y에 대해 아까는 Y에 대한 대답을 좀 잘 가다가 왜 멈췄니? 잘 걸어가다가 왜 멈췄니? 이렇게 그녀를 보기 위해서 그럼 이거는 뭐예요? 나는 그녀 쳐다보 그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 남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설명을 토대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I enjoy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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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삐삐삐삐삐 이런 문장이 뜻이죠 I enjoy the game to relax 이런 문장이 뜻이죠 네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건지 한번 볼까요? I enjoy the game to relax 그렇죠? 네 누가 뭐 한대요? 내가 게임을 즐기다 아이가 인조이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요? What? What이 뭐이죠? 어디까지? The game to relax 아 끝까지입니까? 네 아니요 아니죠 더 게임까지도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아, 네 그렇죠? 자 이 문장의 뜻이 뭘까? I enjoy the game 나는 나는 진정하기 휴식을... 위하여 게임을 즐긴다 나는 편안히 쉬기 위해서 그 게임을 즐긴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 배웠던 걸 쭉 지금까지 배우고 어떤 애들 이릅니다 선생님 이거 틀렸어요 이릅니다 틀렸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가 이게 아니고 어떻게 써야 돼요? 릴렉싱 릴렉싱으로 써야 돼요 이릅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딱 밥을 딱 때리면서 뭐라 그랬어? 저 to relax는 더 게임을 꾸며주는 아이이기 때문에 인조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뭐라고 하면서 배웠냐 한글로 뭐라고 써 있었냐 동명사를 목적어로 쓰는 동사라고 했죠 그렇죠 그 말은 동사 뒤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doing만 와야 된단 말이야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doing이 와야 된다는 거지 enjoy 뒤에는 to가 못 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야 분명히 why I, why 난 그 게임을 즐겨요 그래서 그렇죠? 난 게임을 즐겨 그래서 갔어 누가 그렇죠 그러면 왜 즐기는데 이 자식아 알겠죠 왜 즐기는데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왜 즐긴다 좀 릴렉스하기 위하여 라는 거죠 이거 그쵸? 그러니까 이 표현은 절대로 틀린 문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목적어라는 거의 의미가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했더니 또 어떤 애들입니다 아 언제나 신조이 뒤에 투두가 못 온다 그러더니 왜 된대 이런 마음 분명히 들겠죠 그쵸?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즐기니 무엇을 끝마치니 무엇을 포기하니 무엇을 피하니 라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시험 칠 때 자꾸 뭐하라 그래요? 끊어라 끊어 이렇게 하란 말이고 알겠습니까? 가만 봤더니 인조이 뒤에 봤는데 뭐 투두가 있어 근데 이게 전달하고 있는 한 뜻을 뭐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어 짧은 문장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를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쵸? 맞습니까? 봤더니 아이 분명히 이 문장에 있어서 나는 수영하는 나는 뭐 그 강에서 수영하는 강에서 수영하는 걸 즐기는 기억하겠네 나는 뭐 그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을 즐긴다 이런 뜻이야 좀 봤더니 근데 그 강에서 수영하는 것을 즐긴다라고 돼 있는데 영어를 이렇게 써있겠죠 I enjoy 원래는 I enjoy swimming in the pool 이렇게 써있어야 되겠지 근데 I enjoy to swim in the pool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럼 어때 I가 enjoy한다 무엇을 to swim을 어디서? in the pool에서 봤더니 to swim은 무엇을 즐기는데 enjoy 뒤에 to swim인데 이게 말이 되나? 아 안된다 그랬지 선생님이 머릿속에 있는 enjoy 주의, 머릿속에 있는 enjoy 뚜껑에 주의사항 뭐라고 써있어? what에 대한 대답으로 doing만 쓸 것 그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써놓으면 가끔씩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 문장 틀렸어요 막 이러면서 가끔씩 또 뭐라 그러냐 만약에 그냥 이렇게 써놨는데 I enjoy the game인데 선생님 이 문장 틀렸습니다
막 좋아하잖아. 근데요? 저만 모르는 거예요. 너만 모르죠. 넌 바보라. 내가 남자인만 나오면 뭐라 그래 맨날. 몰라요. 무슨 뜻인지. 1번이냐 2번이냐 맨날 물어봤잖아. 이다 있다. 어? 맞나? 자. 나이도 모르겠어? 알겠어요. 어? 자. 동영상 화상대문.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뭐예요? 똑같이 생긴 앤데 다르죠? 네. 뜻이. I am swimming. 나는 수영하는 중이다. 누가 수영하고 있는 중이야 이 말도. 그래서 I enjoy swimming. 나는 수영하는 것을 즐긴다. 이 뜻이죠. 네. 그가 또 와서 예를 보고 뭐라고 할까? 학교에서 쓰는 용어 쓸까요? 예를 보고 너 좋아하잖아. 예를 보고 뭐라 그래? 현재 분사요. 그렇죠. 예를 보고는 현재 분사라고. 예를 보고 뭐라고 해? 동명사요. 동명사라고. 그렇죠. 자, 난 이런 소리를 안 하고요. 그래서 원래 뭐뭐 하다란 말에 ing를 붙이면 무슨 뜻이 될 수도 있고 뭐뭐 하는 중이라는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 하 는거이라는 뭐가 될 수도 있다 이른 시 동명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두 개를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냐? 맨날 시험 문제 나와.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ing 어떤 ing나 밑줄을 딱 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짧은 문장 몇 개 밑에 선택지 다섯 개가 나오죠. 그 다섯 개 전부 뭐 있어? 전부 다 ing에다 밑줄 떠넣죠. 네. 문제에다 뭐라고 써나요? 뜻이 다른 아이 다음 중 다른 윗글에 밑줄 친 부분과 다른 것을 고르시오. 아니면 같은 것을 고르시오. 그 문제 공부 뭐예요? 딱 봤는데 본문에 ing 밑줄 꺼놓고 선택지 다섯 개 있는데 전부 다 ing 있어. 그러면 이거 하라는 거예요. 중심인데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구분할 거 아니야. 됐습니다. 네. 근데 현재 분사면 아 그러면 이 설명을 위해서 내가 맨날 애를 총알하는데요. 예? 네? 뭐 하지 말까? 아니요. 러닝맨. 러닝맨. 러닝머신. 러닝맨과 러닝머신 둘 다 러닝이 있으니까 구분해서 해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네. 용어 좋아하니까 얘 현재 분사야 동명사? 현재 분사용입니다. 현재 분사다? 그럼 얘는? 동명사용. 동명사야? 예. 확실해? 잠만요. 예, 확실합니다. 확실해. 어? 잠만요. 아니. 아니, 잠만요. 잠만요. 근데 저 러닝이 무슨 뜻인지 까먹었어요. 러닝이 무슨 뜻인지 까먹었어? 아니, 동명사가 달리는 거. 이게 현재 분사라고? 잠만요. 네, 현재 분사예요. 이 현재 분사 확실해? 네. 안 속네. 자, 러닝 달리다고 러닝맨이 무슨 뜻이에요? 달리는 남자들. 어떤 남자들? 달리는 남자들. 이렇게 좀 보여줘야 돼.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러닝맨을 달리는 남자들이라고.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질문에 대한 어떤 남자를 달리는 남자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보고 말한다. 현재 분사라. 근데 여러분들 이제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서 집에서 맨날 다이어트 하다가 안 돼가지고 맨날 망해. 치킨.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에 독한 맘 먹고 헬스장 끊죠. 아유. 그렇죠. 돈이 없어요. 어쨌든 모르겠죠. 내가 돈 좀 벌고 뭐. 너무 멀리. 헬스장 끊죠. 그래서 가서 이제 헬스장 갔더니 그렇죠. 러닝머신들이 막 뭐 하고 있어. 러닝머신들이. 러닝머신들이 막 뭐 하고 있어. 그냥 있어요. 헬스장 갔더니 막 뛰어다니고 있죠. 아니. 러닝머신. 상상. 이거 어떤 기계? 뛰어다니고 있는 기계죠, 그렇죠? 아니야. 아니죠. 그렇죠. 얘는 뭐야? 달리 는것을 위한 기계거든요. 달리고 있는 기계가 아니잖아 이게.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어떤 맨이 되는 거예요? 얘는 뭐가 는 것을 위한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다? 모르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동명사하고 현재 분사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힌트 싱잉 룸. 네? 싱잉 룸 가면 막 싱잉 룸 가면 어때? 싱잉 룸 가면 시끄러워요. 그럼 또 코인 싱잉 룸 간다며 요새 기생이라며. 네. 시끄러워요. 그 싱잉 룸 가면 어때? 막 딱 하면 막 나는 딱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되지 그치? 앉아서 딱 음악 한번 하면 되잖아. 아니에요. 아, 네. 음악 음성에 룸은 룸인데 어떤 룸이니까? 싱잉 룸이니까 그치? 네. 싱잉 룸이 하는 걸 내가 이렇게 듣고 있으면 되죠? 아니요. 싱잉룸 할 때 싱잉은 동명사의 현재 분사야. 노래하는 것이야. 노래하는 중이니야. 노래하는 것. 그래서 노래하는 것을 위한 방이란 말이고. 무슨 설명인지 알겠어요? 싱잉 버드는 뭐야? 뭐
they usually start. 그들이 보통 뭐 한답니까? 시작 안 해도. 네. 그쵸? 교실 청소와 냉각을 언제? 방과 후에. 그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clean. 그리고 to clean. 그러면 얘 친척들 쭉 따라와야죠. 얘랑 똑같은 뜻을 가진 begin. begin. 그 다음에 시를 시작하는 continue. continue. 그 다음에 뭐부터 할까? like부터 할까요? like, 비슷한 love. love. 반대말 hey. hate. 똑같은 문법적인 용어를 법칙을 사용한다. 그럼 인조이도 딸린 식구들 해야지. 인조이 통 딱 열어봐야지, 그치? 네. 그렇죠. 그랬더니 아, 만날까 말까. 스탑, 피니쉬. 만날까 말까. consider. consider. 아, 만나기 exercise. 쉬운 것 같은데. 만나기 쉬운데. 아, 뭐. 해야죠, 그쵸? avoid. 그래도 돈이 많다는데, 아빠 양말. exercise. practice. practice. 어, 아빠 발 냄새 꽃향기 됐어. 얘 냄새도 좋은 걸? enjoy. enjoy. 아, 몸에 닿고 뭐가 나 머리가 빠져. 마인드. 그렇죠. 마인드 하기 시작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너 계속 만든다가 죽습니다. give up. give up. 그렇죠. give up. 그래서 우리 이제 뭐 하자? finish. finish. 하자. 하자. keep은요? 예? keep은 어떻게 넣을 거예요? keep은 원래 이런 거 맞아. 그렇죠. 원래 얘기가 좀 더 있어. 그래갖고 막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몸에 막 두드리기가 나도 두드리기가 나도 keep doing 어떠냐 keep doing 계속하다 그렇죠 두드리기가 막 나도 버티고 하는 거야 그러다 닭이 되는 keep 거예요 keep meeting이 맞나 말 keep meeting 이제 그러다 닭 되는 거예요 그니까 닭돼 그래서 이제 원래 더 넣어야 될 거 더 있어 deny도 원래 있어 deny 그게 뭐예요? deny 뭐 하다 몰라요 부인하다 부인? 부인 아 거슬 어. 나 아니다 발뺌하다 발뺌 부인 그래서 deny는 원래 어떻게 넣냐 친구들이 야 너 걔랑 만난다며 발냄새 지독한 애랑 만난다며 그랬더니 뭐하는 거 내가 헛소리한다 deny meeting이 많은 거 그래서 발뺌하는 deny도 doing만 좋아합니다 그 deny가 써도 돼요 DE 뭐 다시 한번 다 하려고 공부도 안 하는 건데 deny도 doing만 좋아합니다 deny meeting이 우리 만났던 사실을 부인하다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이 사진 막 찍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막 드리비로 야 너 이거 누구 너랑 그 남자 아니야? 막 이랬더니 이제 몰카 하면 찰컹찰컹인데? 몰카가 아니라 공동서 있는 거 찍었다 아. 자기 셀카를 찍으면서 걔 같이 나오게 쓰레기 법을 피해가 와. 그거 안 될 것 같아 우연히 난 찍은 애도 있었어요 어, 근데 얘하고 얘가 맞았어 맞잖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디너에 할 수가 없죠? 네 그럼 이제 어드미트 미팅이 할 수가 없죠 대박이요 어드미트 인정하다 인정하다 몇 개 더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한테 벌써부터 한번 체할 테니까 자 치한다 선몰래 아 만날까 말까 싫어 컨시더 아 근데 그래도 싫은데 어보이드 아 그래 돈 많다는데 연습해보자 프랙티스 그러니까 보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각동사 플러스 비동사를 설명할 건데요 얘는 내가 어떻게 설명할 것 같아 이쁘게 아주 잘 까불지 말고 뭐 얘 대신 뭘 써도 똑같다는 얘기 하겠죠 비동사 이 비동사 비동사 써도 된다 이즈 그래서 얘가 들어가나 얘가 들어가나 똑같은 건 아니고 뜻이 비슷하다 비슷하다 뜻이 얼만큼 요만큼 다르다 그러다 하트 날린 거 아닙니다 뜻이 얼만큼 다르다고 요만큼 다르다 됐습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냐 여러분들 이제 베스킨 라빈스 앞을 지나가면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평소에 점 찍어놨던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봤어 그쵸?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 사줘 어 케이크 뭐지? 이 소라핑이나 일단은 안 먹어봤으니까 뭐라 그래 맛있겠다 그렇죠 It looks delicious 이러죠 네 그렇죠? It looks delicious 이러면서 막 한 달을 지내다가 막 돈을 모았어 그렇죠? 그래서 사서 내가 드디어 샀어 사서 딱 먹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맛있었다면 뭐라 그래? It is delicious.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각동사 플러스 비동사 아니 감동사는 뭐 이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자, 이 또 형사는 얘기 잘 안 하죠.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떤 시? 그렇죠.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오나 감각동사 뒤에 어떤 시가 오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똑같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의외로 어이씨 맛 더럽게 없네. 이럴 수도 있지만. 자, 그렇다면 어떤 예문
써야지 되게 되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아닌 거죠. 그렇죠? 원래 얘는 날 때부터 본 거야. 차일드의 무슨 형이야 얘는? 복수형.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S를 안 써도 데이란 말이에요. 쌤 그런 단체형도 있어요 원래 단. 얘는 단복수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물처럼 베스킷이 그거 하갈 타올로우 시스템 없었잖아요. 아 잠만 말이 되는데? 어. 스팀의 뜻이 뭔데? 모르겠네요. 김민다 찌다 찌는 그거 한자문 사요. 해석을 봐. 찐바구니.
그녀는 행복하게 케이크를 아 이건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문제가 아니고 네. 아? 네. 네. 오형식 배우고 나면 해야 되는데. 아. 그렇게 좋아해. 아. 그렇구나. 아 머리 아파. 이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배운 거란 말이야 우리가 해석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 쓸데없는 얘기 나오네요. 이형식이라고. 그렇죠? 안녕. 네. 그러니까? 자, 이형식 쉽게 얘기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형식은 내가 설명한 것으로 하면 내가 뭐 될 때를 얘기하는 거다. 어떠니 어떻다. 그렇죠. 어떠니 어떻다 될 때 보고 이형식. 물론 뭐 것이 뭐 될 때도 것이다. 것이다. 것이 것이다 될 때도 이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를 배우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어떠니 어떻다 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해피라는 말이 있어. 쉬운 단어. 그렇죠. 여기다가 쉬를 넣고 싶어. 그래서 그녀가 행복하다 하고 싶은데 she happy 하면 안 되죠? 네. She is happy. 그래서 자, 뭐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교연이는 잘 못 들었으니까 뭐가 뭐 되고 싶으면 어떠니 뭐 되고 싶으면 어떠다 어떠다 되고 싶으면 그때 쓰는 게 바로 뭐다? 비동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된 걸 보고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형식 문장이라고 한대요. 이런 말 레슨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she is happy 하고 뭐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she looks happy 하고 똑같진 않지만 거의 똑같은 문장이기 때문에 she is happy도 이형식 문장이고 she looks happy도 이형식 문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무슨 시가 와서 동사 뒤에 여기 뭐라고 써있지만 어떤 시인가 얘기합니다. 동사 뒤에 어떤 시가 와서 누구의 상태를 얘기하면 주어의 상태를 얘기하는 그런 문장이 되면 그걸 보고 이형식 문장이라고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호사 뒤에는 뭐가 온다? 그러니까 어떠니, 어떻다는 어떤 시를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그녀는 행복하게 어찌 보인다처럼 보이죠? 어찌가 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은 조동사고요. 그러니까 어떠어떠하게 라고 해석된다고 해서 부사를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 로고 그 다음에 비교네요. 비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설명이 끝난 거고 여기서 설명한 게 아까 전에 she sings happily 하고 she looks happy의 차이점을 여기서 글로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비교할 건 뭐냐면 그러니까 like 뒤에 뭐가 오는 경우 like 뒤에 것이 오는 겁니다. like 뒤에 것이 왔을 때 what 같은 이 말이죠. 그렇죠? what 같은 like a dog은 개를 좋아하셔도 되지만 what 같은? 개 같은 개 같은 개 같은은 무슨 시동을 했어? 어떤 놈? 어떤 놈 개같은 놈이시다. 어떤 놈이라고 개같은 놈. 그러니까 그래서 like 뒤에 어떤 것이 오면 무슨 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시가 되기 때문에 look 뒤에 like 어떤 것도 사실은 방어복의 외정식 문장이다. 이형식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건 그 로봇이 예뻐 보여. pretty해 보여. 그때는 the robot looks like pretty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렇죠? like pretty 하면 할 필요가 없죠. pretty 자기 혼자서도 충분히 어떤 신데. 그니까? 근데 그 로봇이 어떤 것같이 보인다 할 때는 수고가 뭐가 있다? look like가 있고, 이때 like의 뜻은 절대로 뭐가 될 수가 없다? 좋아하다가 될 수가 없고, 뭐와 같은 있다. 이때 like를 보고, 뭐, 동사가 아니면 뭐라고 그랬더라? 전치사. 전치사라 그랬죠. 그쵸? 전치사구는 뭐가 될 수 있었더라? 전치사구는 형용사. 어떤 바운스가 맛있어 보였더라? 어떤 바운스가 맛있어 보였더라? 찜통 안에 있는. 아까 전에 in the steaming baskets 할 때
얘기를 하고 싶었다 이걸 먼저 하는 거죠. 문제 접근하고 그쪽 뭐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첫 번째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뭔 것 같아요? 공원에 있는 애들은 행복해 보인다. 그렇죠. 공원에 있는 아이들이 행복해 보인다. 아까랑 똑같은 녀석이 보이네요. 그렇죠? 하이. 그렇죠? 네. 그래서 전치사구가 형용사 역할하고 있죠. 어떤 아이들? 공원에 있는 아이들. 안만 길어봤자? 룩. 아, 데이. 데이. 데이 룩이야. 데이 룩스야. 데이 룩. 그렇죠. 파크가 행복해 보인다는 얘기야? 아이들이 행복해 보인다는 얘기야? 애들이. 아이들. 그렇죠. 예보고 아, 단순히 하면서 일하는 어땠죠? 그니까 이건 데이도 데이. 그니까 얘는 얘를 뭐 해줄 뿐, 이 덩어리는 얘를 뭐 해줄 뿐, 꾸며줄 뿐. 꾸밈을 받는 애가 주인공이야, 꾸며주는 애가 주인공이야. 꾸밈을 받는 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데이인 거지. 데이. 데이. 데이도 얘를 뭐 해야 돼요? 해피. 그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 소리 하고 싶은 거야? 그것은 초콜릿 같지. 초콜릿 같은 맛이. 뭔가 참 만난다고? 초콜릿 같지.
그쵸. 그래놓고 더 북이 이제 인트러스팅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책이 재미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는 왜 어북이고 여기는 왜 더 북이냐. 자, 이 어는 어떤 뜻 쓴다고 그랬어요, 형아? 일단 어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과 오고, 그 다음에 몇 번째 등장할 때? 첫 번째.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내가 체험물을 샀어. 말을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문장은 내가 얘기했던 동일한 책을 얘기하는 거야? 다른 책을 얘기하는 거야? 같은 책. 그렇죠. 같은 책을 얘기하니까 여기 어북이 아니고 뭐라 그런다? 더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가 쓰였던 얘기는 앞에 한번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다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there is, there are는 뭐가 있다라고 몇 번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다시 뭔가가 존재함을 표현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더가 붙어있는 명사의 존재는 there is, there are로 표현할 수가 없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뭐 그 차가 차고에 있다는 표현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되겠냐? The car is in the garage. 그 차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까? There is, there are 못 쓴단 말이에요. 아까 네가 얘기했던 그 차 차고에 있어. The car is 이랬다는 말이에요. 됐습니까? There is, there are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there is, there are를 제일 많이 쓰는 거 여러분들 뭐 수행 평가할 때 there is, there are 배우면 아마 그런 거 시킬 걸. 자기 방 소개하라. 그렇죠? 자기 방 소개하라. 왜냐하면 뭐 집에 한번 놀러 와본 친구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 방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방에 뭐가 있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전부 다 몇 번째로 듣는 거야? 첫 번째. 그러니까 자기 방 소개할 때 there is, there are를 써서 수행 평가 영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수행 평가 안 했나 혹시? 안 했습니까? 근데 이거 뭐 수행 평가 이거 하는 게 뭐 했어요? 뭐라 말하기 뭔가 하긴 한 것 같은데 그 표정이 뭐라 말하기.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아, 다들 안 됩니다.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꽉 찼습니다. 아유, 끔찍하다. 그럼 저희 7월 3일부터 시험이에요? 3, 4, 5인가? 2주 남았다. 3주 남았다. 많이 안 남았네. 네가 여기 꽂아잖아. 잠깐만. 선물 물어보자. 그래, 여기 있어. 꽂아. 누구 꽂았어. 아, 이거 싫은데.